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벤츠의 E클래스 차량입니다. 네, 지금 봐도 정말 품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을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008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5만 5천 킬로 달린 단순 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벤츠 E클래스 2350 포매틱 차량입니다. 네, 일단은 4륜 구동 차량이고요. 일단 정확히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 건데요. 전면부 디자인에서 이 나누어져 있는 4구의 헤드램프를 보시면 조금 독특한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요 당시에 이 4구의 이렇게 헤드램프가 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면부 디자인 봤을 때 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네, 지금 봐도 약간 이 벤츠의 뾰족해 보이는 이런 날카로운 느낌을 전면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곡선을 또 많이 사용해서 좀 날카로우면서도 우아한 네,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보시면 위에 벤츠 엠블럼 그대로 솟아 올라와 있죠. 네, 그리고 옆부분으로 보셔도 지금 외관 관리 상태는 정말 끝내줍니다. 네, 외관에서 이제 흠잡을 부분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요. 2008년에 등록된 차량인데도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정말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차량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옆부분으로 봐서 지금 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생활기스는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신품으로 교체를 해주셨어요. 네, 완전 신품으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부분으로 보셔도 지금 문콕이나 기스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관리는 잘 되어 있고 뒤에 타이어도 동일하게 거의 신품으로 교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보셨을 때 약간 곡선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직선의 이미지보다 곡선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를 위아래로 높였다 낮췄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포매틱이라고 4륜 구동이라는 지금 배치까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트렁크도 지금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 있어요. 벤츠 E클래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옵션 쪽으로는 거의 풀옵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트렁크 공간 옆으로도 그렇고 안으로도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이렇게 뒤에 폴딩이 가능하게 레버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관리 상태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닫을 때도 버튼 하나로 그냥 닫혀지게 이렇게 전동 트렁크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쪽으로 보셔도 지금 외관 쪽에서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네, 휠에만 살짝 기스가 있다 뿐이지 그 이외에는 외관 쪽에서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이 관리는 잘 되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보셨으니까 들어가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실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옵션은 지금 나오는 차랑 비교해도 전혀 꿀릴 게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엔진 소리도 정말 지금 실내에서 정말 조용한 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디자인에 대한 약간 올드함 빼고는 지금 나오는 차랑 견주어도 전혀 부족함 없는 차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옵션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가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세 개까지 저장 가능하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비춰주세요.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가 이렇게 세 개까지 저장돼 있고 거기에 전동 시트 조절 버튼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레인 자체는 약간 좀 대리석 느낌의 네, 그런 그레인으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약간 다크한 색상이라서 그렇게 막 촌스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리고 핸들로 보시면은 핸들도 정말 관리 상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손때타는 적도 거의 없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그레인과 밑에 그레인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위에 서브 우퍼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밑으로 보시면은 에어컨 밴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이 차량도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에요. 네, 운전석 조수석 따로 이렇게 온도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지금 사용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네, 커맨드 시스템이라고 불리기에는 약간 아쉬운 네, 요 전에 이제 벤츠에 그냥 통합형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텔레폰 모든 기능들을 다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후방 카메라도 지금 선명도나 이렇게 지시 라인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작동은 잘합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에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전동식 선블라인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재떨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어 노브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일반적인 기어 노브가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컬럼 시프트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좀 손으로 잡았을 때 느낌도 좋고 되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네,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차고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의 담세력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네, 요렇게 나오네요. 네, 밑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 개를 수납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컵홀더 나오는 모습도 좀 확실히 뭔가 틀리네요. 네, 일반적인 모델하고 좀 많이 틀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에서 옵션들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옵션이면 지금 나오는 E클래스 차량이랑도 크게 견주어 봤을 때 네, 들어가 있는 옵션으로만 따지면은 정말 견줄만한 옵션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봐 드렸고 뒤로 와서 뒷자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네, 뒷자리에서도 이 고급스러움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뒷자리 지금 시트 포지션 자체가 요 허벅지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좀 올라가 있어서 딱 앉았을 때 좀 뭔가 등에 기댈 수 있게끔 네, 좀 편안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트 상태도 전체적으로 되게 푹신푹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뒷자리에도 옵션들 진짜 옵션의 향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뒷자리에도 열선은 3단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으로 보시면 에어컨 밴드가 또 따로 있어요. 뒷자리에서도 온도를 오토로 해서 딱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듀얼 프로토가 아니고 이제 네 개 존 모든 존이 다 따로 이제 조정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자리에서도 이 파노라마 선루프에 주는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뒷자리에서 이렇게 위에 커버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도 열고 닫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뒷자리 이 등을 킬 수 있는 버튼들이 이 뒤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뒷자리에서도 되게 좀 프리미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재떨이네요. 근데 사용하는 적은 전혀 안 보입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더 살펴봐 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일단 총평에 앞서서 이렇게 엔진룸 한번 열어봤는데요. 확실히 벤츠 엔진룸을 열었을 때 이 엔진을 보면은 누구나 이 엔진 크기 압도당할 것 같습니다. 정말 큼지막하고 확실히 뭔가 좀 다른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에어컨까지 켜놓은 상태예요. 약간의 부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정말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일단 엔진 소리 한번 바로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 정말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10년이 넘은 차량인데도 엔진 소리에 지금 전혀 잡음이나 아니면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조용히 관리는 잘 되어져 있는데요. 이 차량 일단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자면 2008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5만 5천 킬로 달린 단순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에 벤츠의 E클래스 E350 코메틱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옵션들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네, 지금 원하실 만한 옵션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에 크루즈 컨트롤, 통풍 시트에 후방 카메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봐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오히려 부족하다기보다 넘치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외관 관리 상태, 실내 관리 상태까지 정말 좋고요. 4인 가족이 탔을 때도 정말 넓을 정도로 네, 공간적으로도 정말 잘 만들어진 차량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희는 이 차 이외에도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